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둘, 셋, 찾아.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마음속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오마이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었는데 어떻게 질문에 대답했죠? 아까 질문한 친구 어딨어?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은 네. 진짜 솔직하게 해줘야 네. 돼요. 네. 어딘 없이 네.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 네, 그렇죠. 우리 미라클이 있으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뻤던 거죠? 엄마, 아빠의 좋은 이모님께 부모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자, 공식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걸이 검색하면 이런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연간 검색어에 어머, 요정인 줄 열린이고 얼굴이 햇살 이런 찬사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사실 저희 오마이걸을 너무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글들을 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연간 검색어가 나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애교 카톡 캠프! 여러분, 찍을 준비 되셨죠? 이거 저장. 그러면 와. 애교를 또 하면 또 막내가 또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만든 애교송을 좋아요. 불러드릴게요. 마이크. 아, 제가 부르면 안 돼요? 네. 세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